이제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인사하죠.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12월 됐다고 분주해셔서 이 손을 다 어디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손꼭 들고 인사해 주셔야죠.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이 인사가 얼마나 반가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들 전체 회의 때에 교회 학교 박혜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미국 소식을 이번에 들었는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공영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할수 없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그 이유가 어떤 특정한 종교의 날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 하면 쉴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수 없고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문득 그럼 모든 사람의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의 공휴일이 되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해서 정말 많은 쓰임 받았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맞이하는 성탄이지 않을까. 저렇게 추리를 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아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 아 그냥 기다리는 건가 보다라고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11월 마지막 째주 일부터 성탄 전 4주 동안을 교회는 강림절이라 대강절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세상은 12월이 연말이 마무리되지만 교회 절기는 11월 추수감사가 끝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한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끝이 나고 12월 성탄절 전부터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강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기다림으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해를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바깥에서 했습니다. 밖에 가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옆 테이블에 남자 청년 셋이 앉았어요. 남자 청년 셋. 술을 거하게 이렇게 한잔 하시면 아 이러니까 갑자기 술집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밥과 뭐 이렇게 그렇죠. 은진이가 지금 이해됐다고 끄덕끄덕 했는데 저희 메뉴는 매운 족발이었습니다. 미니 매운 족발인가요? 뭐 아무튼 그걸 이제 막 뜯어서 먹으려고 이제 아는 지인과 만나서 막 먹는데 옆에 새 청년이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막 잔을 딱 내리면서 야, 근데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교회는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솔깃하잖아요. 왜 그러지? 뭐지? 그랬더니 야, 교회는 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 막말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야, 천주교는 드린다, 뭐, 그러니까, 뭐, 불교도 드린단 말인데 교회는 왜안 드리는 거야? 막 이러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러는 즈음에 어느새 자기들이 한 청년이 딱 얘기를 해요. 그래도 종교를 가지는 건 좋은 거야. 그리고 교회가 제사 안 드리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는 화두가 확 넘어가요. 우와, 야, 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혀 그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왜 성탄절을 여러분은 지키나요? 왜 성탄절을 기다리나요?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러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단순히 공휴일인 것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든 태어나면 그 태어남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들, 딸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 승현이라 졌습니다. 이길 승, 나타날 현. 너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아, 멋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그 누림이 있으면 좋겠다. He won, 기쁠 히 바랄 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얘는 주제곡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아유, 안 할래요. 아무튼 그 뜻이 있습니다. 모든 탄생에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소망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그 죄를 전가했던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만 그 죄가 사해졌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의 태어남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이유가 인류를 향한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할 때에 그의 직업이 뭔지, 고향이 누군지, 가족이 어떤지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았고 한 가지만 언급했는데 의롭고 경건한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렸다. 기다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아니요, 저는 지금 대학부터 합격하고 기다릴게요. 아니요, 직장 좀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 주님께로 와 주님을 기다릴게요. 기대할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심에는 관심 없고 세상 분주함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관심사가 주님께 묻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 어떻게 사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어떤 직업 가져야 되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쭙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성탄절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성탄절이 나를 향해 어떻게 오셨던 그분인지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셨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는 그냥 심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나의 관심 있으니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사람이 없네요. 저에게 위로할 사람이 없네요. 위로받는 일이 없네요. 누구든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찾아 더 스펙을 쌓아보면 어떨까? 더 많은 부유함을 얻으면 어떨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면 어떨까? 그렇게 위로를 찾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의 소유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메시지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자랐던 목교 충주 시골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잠깐 보자, 뭐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갑자기 흘리세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식에 대한 걱정, 또 집안 사정에 대한 걱정, 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걱정. 과정을 들어봤더니 모교에서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 혹은 몇 명과의 문제,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때까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모든 식구들이 움직이자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그때부터 지금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두 아이들이, 당신의 권사님의 두 아이들이 다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등돌리고 다른 교회로 움직였을 때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신앙에 멀어졌고 자기만 그냥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10년 동안 달려오는데 삶의 자리는 힘들어지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멀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우셔요.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잘 이기며 살고 있다. 그래 고맙다. 네가 살아내줘서 고맙고 여전히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소망 갖고 살아서 고맙고 그런데 그 소망을 나에게 향하여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함께 손을 잡고 말씀을 보면서 위로하며 히브리서를 읽어가며 그렇게 읽어가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는데 어느새 그 권사님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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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재하니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힘 주시니까 어느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자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다시 위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동안은 선진아 선진아 막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러 아니요 선진아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이 목사님 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위로 그 위로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2장 29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아이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박식했답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앱은 또 어떤 수많은 앱이 있고 뭐 OS 차이가 어떻고 운영체제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대요. 사람들이 와 그렇게 아이폰이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내 폰이 그렇게 좋은 폰이냐고 이거 가지고 좀 설명해 달라고 딱 줬는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이랬답니다. 이것 좀 켜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술, 뭐 사회,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폰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함께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고백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만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이렇게 예배로 왔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내야겠다 그리고 나가면서 주님은 이곳에 두고 내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내 혼자 열심히 고분분투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 다시 공급받았지만 또 나아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고 그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여전히 믿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여전히 올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시므온, 그는 그 말씀 구원을 자신이 직접 누렸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32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시므온이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게 기다렸을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이라는 겁니다. 빛,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자기의 어둠의 인생을 비출 수 있는 빛, 세상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 놀라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에 빛이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삶에 대해서 어둡다 할 때 그냥 완전히 캄캄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지만 그 아주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인다면 우리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오셔서 나 한 번만 진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번만 보면 제가 평생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기를 안고 있지만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 기다림은 동방박사가 오는 기다림입니까? 방 없는 그 여관 주인의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들 틈에 살다가 목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다림입니까? 그저 그렇게 먼 이야기에 이야기로 그냥 들려지는 따뜻한 동화 같은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게 오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사모할 수 있는 기다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그저 공휴일일 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 그리스도의 기쁜 날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빛임을 알게 될 때 이 빛이 나에게만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걸 놀랍게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오시는 그 놀라운 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NIV에서 보니까 당신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Here I am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있다. 바로 여기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누리실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한 해 동안 혹 잘못 살아서 다음 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더 계획하며 살아야겠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것 이전에
나에게 오시는 이분과 내년엔 더 견고하게 살겠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길을 따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느슨했던 세상을 향한 마음 다시금 추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리는 절기를 누리겠다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남은 다음 주부터 2주 남은 강림 절기에 공동 임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은 찬양을 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느슨해졌다면, 그 예배 시간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이 기다림의 절기에 먼저 주님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예배 시간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동 임내로 그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라서